여기는 아이바오 환희의 유치원입니다. 화양이 환희가 보고 있는데 계단에 영역 표시를 하네요. 이제 여긴 내 거야, 환희. 알겠지? 이때 화난 환희가 쫓아가네요. 어, 왜 못 올라가지? 영차, 화양 너 딱 걸렸어. 딱 기다려. 여기가 왜 네 거야? 왜? 어, 진짜 올라왔네? 잠시 이들의 막장 리얼 싸움의 현장 함께 지켜보시죠. 누가 여기다 영역 표시하래? 아니, 그게 아프다. 못돼먹은 녀석 여기가 어디라고. 아프다 고만해라. 이번에 아주 딱 버릇을 고쳐놓겠어. 울 엄마도 못 고치는 걸 네가 고쳐? 얼마나 엄마가 너 때문에 힘들겠냐, 화양? 질질 끌려내려가는 화양. 환희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. 어이쿠, 화양 살려. 둘은 왜 영역 표시로 싸움을 할까요? 왜 그런지 아시나요? 판다들은 영역을 표시하고 자신의 보금자리인 걸 다른 판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곤 합니다. 그래서 이처럼 영역 표시로 싸움을 한답니다. 여기 내가 먼저 표시해뒀어, 내 거야. 환희가 이번에 화양을 똑바로 교육하네요. 알았다, 아이가 고만해라, 환희야. 두 번 다시 영역 표시하면 혼난다. 혼나는 거 싫은데. 환희가 아주 화가 많이 났네요, 화나니. 고마해라, 많이 묵었다, 아이가.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. 둘은 이렇게 치고받고 살아갑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